이 프로그램은 띠띠 동갑들이 경기도 정책을 과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퀸. 안녕하세요. 저희는 G4맨의 구형슬 박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상우 씨. 네네. 우리 미션을 수행하러 이 군포시 3분 시장에 찾아왔는데요. 맞습니다. 한 친구가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해서 뭐 미션을 차민이 대신 잘 수행을 하고 네네.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역화폐의 미션을 수행하러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단장님 아니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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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단장님. 저희 이 지역화폐 알리러 왔어요. 네, M1이 카드 가지고 오셨네요. 맞아요. 와, 맞아요. 네. 저희 시장에 천년 상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 안에 카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카페인데 이제 종합적으로 퓨전 카페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G4맨의 구형슬 박상우, 3번 시장 김서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 미션을 수행하러 이 3번 시장에 찾아왔어요. 3번 시장 무슨 미션이신가요? 제가 저희가 그때 미션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 경기 도민분들 이제 시장을 구경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네. 경기 지역 화폐를 직접 써보면서 네.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미션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네. 군포 M1이를 많이 홍보를 못했습니다. 4월 2일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많이 정도 됐죠. 네, 네, 딱 일주일이라서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지 않고 하니까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홍보대사가 된 것 같네요. 저희. 네, 그렇죠. 네. 경기 지역 화폐 홍보대사시죠? 지금 우리 상인분들은 너무 좋다고들 하시고요. 고객분들은 솔직히 현금 영수증 굉장히 잘해주기도 하는데 네. 오셔서 바쁜 분들한테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기 힘들었다고 하시거든요. 이 카드 안에 다 들어있어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더 간편해졌다. 예, 예, 그렇죠. 네. 네. 이 경기 지역 화폐가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뭐 산모 쪽에도 들어가고 청년 아이들한테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할인받아서 넣어주면 아이들이 편의점, 떡볶이 가게 아무데나 가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쓸 수 있고 사행성은 못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만 원이면 22만 원이 충전되니까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택시를 타도 군포에서 택시를 탔으면 군포 M1으로 결제할 수 있거든요. 택시까지 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팀원이 빼놓고 일반 카드 결제가 되는 택시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띠띠에서 배우지 않으셨나요? 아, 한 가지 더 오늘 배운 거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황했어요, 우리 둘 다. 네. 단말기가 어느 정도 조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각 시장 안에 이제 가게별로. 네, 저희 3번 시장은 거의 90%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노점 빼놓고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군포 M1이 카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입 절차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에다 바로 결제를 하면 가능합니다. 과외 연속인 것 같아요. 지금 장소만 바뀐 거지? 되게 저희가 막중한 책임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러면 네. 이렇게 알려주신 정보까지 저희가 모아가지고 한번 과외에서 배운 것까지 합쳐서 네, 네. 도민분께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군포M1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지역화폐 화이팅! 화이팅! 떡 봐, 완전 갓 지어가지고. 우리 네.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오빠 네. 이 지역 화폐 미션 수행하러 온 거잖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어쩐지 지금 제가 다 까먹어서 이 마늘 똥집과 맛있겠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네네. 이 미션부터 수행합시다. 네 맞습니다. 네. 와 튀김도 너무 맛있겠다. 와, 유명한 솔떡솔떡. 우리 일단 미션을 수행하러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어머니? 네. 혹시 그 청년 저기다리에 뭐예요? 경기 지역화폐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일단은 이 경기 지역화폐는 되게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 시장 같은 골목 시장이나 골목 상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밀려서 조금 잘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요즘에. 대형마트나 대기업에 밀려서 이런 골목 상권은 조금 많이 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모세혈관을 살린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경기지역 화폐를 도입을 한 건데요. 이게 4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대요. 네, 1일부터 네.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31개 시군 경기도 전역에서 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단, 이것들은 각각 시군별로 카드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지류와 카드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사장님도 네.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한테도 네. 약간 이 경기 지역 화폐가 있다는 걸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왜 네. 네, 일반 카드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좀 알린 것 같긴 하죠. 뿌듯해요. 네. 뿌듯합니다.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맞아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오늘 촬영 날짜는 9일이니까요. 약 한 9일 정도 됐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는 못했습니다. 좋은데 혜택도 맞아요. 많고 많이들 이런 혜택을 좀... 이용해야지만 저희 경기도가 또 살아나고 지역 활성화가 더 잘 될 텐데 골목상권이 저희도 노력해야죠. 네, 네 맞아요. 아 저희와 함께 저희와 함께 경제 지역 화폐로 데이터하실 분 구합니다. 경기 지역 화폐로 화폐 데이터하실 분 데이트 하실 분 구합니다. 그럼 이 지역 화폐 카드에 네네.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네네. 돈을 넣어야지 이제 시민분들께 사드리면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경기도 정책도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일석삼조의 효과를 저희가 누리려면 열심히 해야죠. 맞아요. 한번 그러면 어플 깔고 네네. 네 어플리케이션에 한번 돈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충전하기를 누르면 보안 비밀번호 입력이라고 써요. 이게 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충전이 다 완료됐으니까 어떻게 이제 진짜 본격적인 미션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 종이 우리 그거 들고 네 예쁘게 만든 이 종이를 들고 되게 네 너덜너덜 급하게 네 만들었지만 그리고 저희의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를 그냥 보시지도 않고 이게 볼 수가 없긴 해요. 사람들을 구하러. 아 근데 죄송한데 그 영수 씨. 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어머니 저희랑 데이트 하실래요? 데이트? 웃고 가시는데요. 저 앞쪽에 어머니, 있는데 혹시 어머니 저희랑 시장 데이트 예? 시장 데이트 한번 하실까요? 저희가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릴게요. 뭐든 드시고 싶으신 거 두부 살까요? 아 두부 안 사줬어요. 저희가 경기 지역 화폐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충전을 해서 네 맛있는 걸 좀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아, 네 사드리고 네.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글쎄요 시장에서 뭘 먹어야 되나? 아, 여기는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예, 예. 아 정말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가장 맛있는 거 혹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실 추천해 주신다면 아니 저는 맛있는 거 먹지는 않고 시장만 보고 다녀요. 아, 한번 여기서 유명한 거 좀 오다가다 보셨다 이런 거 있으시면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튀김? 아니면 전? 아무거나 추천해주세요. 떡볶이? 전집? 전집 갈까요 그럼 어머니? 유명한 맛집인데 네. 저, 네 고맙습니다. 저희 좀 사려고 하거든요 어머니. 야채전, 동태전. 이거 너무 맛있거든요. 녹음하죠? 아니 영재 씨가 드시고 싶으신 거 맞아 그런 것 같은데. 셀프네요. 저희가 사드립니다. 지역 화폐로 저희가 사드릴 거예요. 예. 네. 일단은 제가 먹고 싶으니 고구마죠. 어머니 거부터 먼저 담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떤 거 드실 분이세요?
최고 최고 인심 최고. 저도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 지역 카페로 네 데이트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됐고 전을 구매했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네. 어머니 가장 드시고 싶으신 전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네. 너무 먹기 번거로워서 깻잎은 그렇고 야채전 먹어야 되겠다. 야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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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찍어드릴게요. 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 네. 어머니 요 지역 카페로 저희가 맛있는 전 네. 같이 먹으면서 지금 시장 데이트하고 있는데요. 네, 네. 요거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봐요. 처음 봐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네. 텐데요. 처음으로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경기 지역 화폐라고 새로 만들어서요. 경기도에 있는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만든 새로운 정책이에요. 요 카드를 쓰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 몇 퍼센트죠? 한 30%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시장에서 번거롭지 네. 않을까? 뭐 소득공제 받게 해달라면 간단하게 와우. 단말기로 일반 카드처럼 긁기만 하면 돼서요. 아, 네. 네, 소득공제 30%에 그리고 현금 영수증까지 네.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누릴 수 있거든요. 네. 카드하고 그 티켓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거는 현금 영수증은 안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오히려 더 간편하고 오, 좋게 나온. 카드에 현금 영수증 발행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네. 않으세요? 그렇죠. 진짜 카드인데도? 카드인데도. 뭐라고 신청을 해요? 경기 지역 화폐. 예. 네. 아, 시군별로 다 달라요, 어머니. 네, 네. 근데 아. 여기서는 군포시. 지역화폐를 사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꿀팁이죠.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핸드폰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어머머,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동해서 심지어 보안도 되게 철저히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예. 네. 당연히 해야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자, 그럼 저희가 이 경기지역화폐로 산 이 전을 직접 이제 선물로 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경기지역화폐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 어때요? 네, 네. 한번 할까요? 경기지역화폐 화이팅! 화이팅!